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계속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태님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저희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계속해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촛불 상임 공동대표시죠. 김민웅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바쁘십니다. 네, 내일도 고맙습니다. 집회가 있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네. 내일 있고요. 다음 주는 2월 네. 18일은 전국 총 집중을 하는 네, 날이죠. 네, 오디오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우리 네. 스튜디오에서. 예,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하고요. 네. 다음 주 2월 18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아, 18일이 전국 집중 집회죠. 네. 그렇죠. 네. 대표님 지난주에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왔었어요. 한 그렇죠. 3, 40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추모제를 지냈고 네네. 그 이어서는 이제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었고 네. 마무리 집회가 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총 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열기도 대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힘이 돼서 네.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네. 만들어지게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저도 지난주 집회 나가서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응? 네, 무너뜨릴 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같이 함께 있으면은 서로 용기도 나누게 되고요. 네. 확신도 갖게 되고. 네. 또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표님 페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가 생겼다. 이런 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헌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6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네. 그리고 헌법, 재판소, 재판과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네. 이제 대상이에요. 네, 보면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헌법 조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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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거에는 탄핵하면 대통령만 탄핵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다 직무 수행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은 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탄핵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핵심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뭘 위배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7조와 8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 예. 7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중립 의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위배를 하고 있고 네.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총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 총재라고 한다면 당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리고 8조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바로 그 21조에 보면은 네.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이 집회만이 아니라 결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결사의 자유의 결과물로 이 정당이 된 거죠. 네. 그럼 정당은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예.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데 네. 그래서 정당 활동 또한 이렇게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네. 바로 그 정당의 민주적 이 활동을 파괴하면 예. 그럼 이건 뭐죠? 법률 위반이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헌법의 네.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네, 잠깐만 교수님 정리를 좀 한번 할까요? 일단 네네. 지금 헌법의 세 개 부분, 세 개 조항이 위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네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의 중립에 대한 문제, 그죠? 예. 네. 네. 두 번째로는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무 개입에 대한 문제, 총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당의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인데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위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당무 개입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당원이니까. 네. 그런데 그 당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 대표와 관련한 이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정당 민주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당법 네. 49조를 보면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 그래요? 예. 네, 정당법 49조의 내용이 거기 지금 혹시 네, 화면에 올려서... 비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정당의 대표자 투표로 선출한 당직자 이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 되는 건전한 사람을 폭행 협박 등을 유인하거나 체포 이 협박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 2조를 보면은 당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예. 또 그다음에 3조를 보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네. 다 해당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정당법 49조를 보면은 예. 정당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당대표 경선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네. 개입해 들어오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그 자유를 경선의 자유를 말하자면 방해를 하거나 네. 뭐 이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네. 전부 정당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에요. 정당법 49조 위반이라는 거죠. 이게 당대표 그렇죠.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이게 벌칙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무슨 뭐 형사법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건 아닌데 네. 이게 탄핵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네. 지난 박근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 당무개입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바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 요것만 얘기하자면, 예. 이거 법률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하면은 그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의 공무원들은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형사 대상이 되지만 대통령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탄핵이죠. 그래서 보면은. 네. 이러한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이게 참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헌법에 보면은 65조에 그 직무 집행에서 법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당무 개입은 직무 집행에 대한 들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권한 남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이제 위반이죠. 직무에 속해 있지 않은 걸 한다면 이미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자기 권한도 아닌 것도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는 거의 1년 됐으니까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적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누군가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런데 첫날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을 말하자면 짓밟고 못 살게 굴면 그날부터 축출할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상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촛불 행동이 그동안에 뭐 앞으로 이제 할 건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네. 탄핵이나 아니 탄핵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퇴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2016년에 박근혜 퇴진 과정에서 경험한 게 있어요. 아 어떤 그때 겁니까? 네. 탄핵을 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기다리고 있었죠. 국회와 그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하면 국민의 결정권을 소수에게 맡기고 이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도권은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탄핵은 이제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고 네.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요식행위 정도의 차원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자, 이제 이런 매일 이 우리가 이 윤석열 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우리는 못 살게 굴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네. 그래서 국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네. 인생을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박탈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무리 선거로 당선된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네. 누구든 간에 국민의 네.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억압하면은 네. 뭐 다음 날이라도 그건 우리 그렇죠. 우리의 이름으로는 뭐 내로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아, 그 뭐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얼마큼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의 이 대통령직 수행의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네. 대한민국 전체는 고통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지금 뭐 이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숙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퇴진이나 탄핵은 좀 이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네.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때그때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박근혜 때도 기억해보면 탄핵이 이르지 않느냐, 역풍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임기 말이니까 네. 지금 임기 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그것을 비교하는데 네. 임기 초부터 이래? 이런 논법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임기 초부터 이러지? 그럼 이거 이 임기 초부터 이러면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논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 그저께인가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네.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거론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래요. 김건희 특검도 말하자면은 그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걸 막고 네. 은폐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김건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네. 거기서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네. 이상민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모든 사태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네. 용산의 그 이태원 이 자체가 국민을 보다 보호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1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내 깔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궁극적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우리 이번에 보면은 50억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네. 국민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론이 상식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면 네. 사법부가 이것과는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비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법부 자체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 권력과 사법부가 손만 잡으면 못할 게 없는 나라가 됐어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법 개혁까지 포함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법 변혁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전체가 단순히 뭐 한 사람을 퇴진시키는 정도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퇴진을 포함을 해서 네. 우리 체제 전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가, 네.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 사회가
아주 분명히 가지게 됐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이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네.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가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아. 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두리뭉실해서 우리가 사법부가 문제가 있잖아, 검찰의 문제가 있잖아가 아니라 네. 이제 누가 그런 거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검찰의 암호화무게, 그다음 법원의 누구누구 우리 네. 다 알잖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모순의 주체들도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 이제 향후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주권자가 돼서 이 정치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어떤 자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까지도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다음에 한번 네네. 우리 교수님 스튜디오로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갖고 네.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